첫 번째 상담 학생은 수학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 2.5등급, 수능 국어 수학탐구 평균 2.7등급이고요. 희망대학 가군으로 전남대 수학교육과, 나군으로 전남대 수학과, 다군으로 대학은 미정이고요. 수학교육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수학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우리 학생은 정시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번에 수능이 국어가 좀 많이 어렵게 나와서 국어를 못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국어를 더 상대적으로 적게 보는 그런 대학교가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을 그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살펴보면 국어 2.6등급, 수학 1.9등급, 영어 2.5등급, 과학 2.5등급으로 평균 2.5등급입니다. 수능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4등급, 수학과영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2등급, 물리원 4등급, 화학원 2등급으로 국어 수학탐구 평균 2.7등급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을 위한 1대1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오종훈 선생님, 우리 학생 수능 점수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학생의 수능 점수, 국어 수학 탐구 기준의 자연계열의 평균점수 합계가 358점이고요. 4학년 누적이 대략 16%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0분위로 보면 300점 만점에 247점이고요. 4학년 누적 13% 정도 해당이 되어서 대체 이 정도 성적대로 가면 서울 소재대학 지원 합격선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학생의 지방거점국립대도 고려하다 보니까 지방거점국립대 대략적인 지원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지원 포인트도 알려주시죠. 학생이 뭐 정확히 언급한 대로 국어를 못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국어 성적을 낮게 반영한 대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자연계 경우에는 국어 성적을 대체로 많이 반영하더라도 20% 또는 25% 반영하니까 학생이 원하는 대로에 그렇게 아주 낮게는 반영하지 않지만 대체로 20% 전후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좀 감점폭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능하면 국어 성적이 그 20%보다 더 적게 반영하는 대학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수학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우수한 쪽의 반영 비율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수학을 가능하면 많이 반영하고 국어를 가능하면 적게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안성환 선생님, 정시 모집도 농어촌 전형, 특별 전형이 있잖아요. 특별 전형으로 정시 지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농어촌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스스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농어촌 전형은 단일 모집 학과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그 모집 단위 전체가 단과대 모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라든가 지원자의 지원 자격 자체가 까다로워서 해마다 입시 결과가 요동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점은 어떤 학생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입시 결과에 대한 과신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담 학생과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시 상담 평가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능 시험 취득 성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다소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향으로 봤고요. 희망대학과 학과의 요구 성적과 일치 또는 비슷한 경우에는 적정, 희망대학과 학과의 요구 성적보다 높으면 안정으로 봤습니다. 자, 오종훈 선생님,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전남대인데요. 예. 희망대학 중에 전남대, 그럼 살펴보는 건가요? 예, 제가 이제 나군 전남대 수학과를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가군 전남대 수학교육과를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데 현재 학생 점수가 그 국어에서 조금 이제 원하는 대로 점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전남대 수학교육과는 상향 지원으로 보여서 적절하게 적정 대학을 찾는다고 하면 전남대 수학과 나군이 괜찮을 양호할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희망하는 대학 나군 전남대 수학과입니다. 모집인원 9명, 이거는 아직 2월 되는 인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28일 날 2월 인원을 꼭 확인하실 것 같고요. 작년도 경쟁률 4.17대입니다. 수능 100%고 국어영 30%, 수학가영 40%, 과탐 30% 반영해서 수학가영 반영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지원 가능 성적은 이제 국어 수학 탐구 기준에 353점에 영어 3등급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의 점수를 봤을 때 지원 점수와 비교했을 때 3점 이상 높고요. 그리고 영어도 이제 지원자 분포로 봤을 때 0.5등급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의 대학별 그 전남대 한산 점수 기준으로는 1000점 만점에 898.86점이 나옵니다. 근데 작년도 합격자 평균 정시 결과를 보면 국수영탐 등급평균 2.9 등급 인구에 비추었을 때 어느 정도 한산 점수 기준으로 10점 이상 더 많을 것 같아서 적정한 지원 대학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을 공개하겠습니다. 오종훈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 추천 대학을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오종훈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 전북대 수학교육과, 나군의 세종대 수학통계학부, 다군의 홍익대 수학교육과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이 공개됐는데요. 자, 우종훈 선생님 먼저 가군의 전북대 수학교육과 추천해 주셨네요. 그런데 원래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그 가군 전남대 수학교육과였다면서. 근데 통상은 이제 학생들이 아마 그쪽 지역 학생들 이해하듯이 전남대 전북대 차이가 점수 차이 약간 나고 있습니다. 전남대는 이제 광주를 비롯해서 그 지역 인근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통상은 이제 전북대보다 점수가 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실제 뭐 전남대든 전북대든 다 지방 거점 국립대이기 때문에 수학 교사 되는 데는 뭐 전북대라고도 전혀 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쪽을 추천해 봅니다. 아, 모집인은 8명이고요. 이거 역시 최초 모집인이기 때문에 아마 최종 28일 날 모집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경쟁 2.77대이고요. 아, 그리고 수능 100%고 국어 30에 수학 가용 지정입니다. 40%, 과탐 두 과목 반영에 30%, 영어 가산점 30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이제 현재 그 대학별 한산 점수로 보면 그 현재 그 지원 대학 기준이 대략 저희가 이제 366점 정도 영어 2등급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학생 여기 비해서 좀 부족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영어가 지원 대학 기준에서 조금 더 양호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한산 점수 기준으로 보면 현재 학생이 333.29점 정도 되어서 실제 그 예상되는 최종 합격선 335점 정도와 비췄을 때 2점 정도 약간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운이 좋으면 최초에는 좀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통 요즘에 사범대 그 수학 교육과가 예전 인기를 만큼 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최종 그 수학까지 기대하다 보면 아마 저 기회를 그래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쪽 대학을 추천해 보고자 합니다. 네, 나군의 세종대 수학통계학부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아마 학생이 제가 나군 쓸 때는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군 전북대 수학교과도 약간의 소신, 그리고 약간의 상향이란 말이에요. 다군 학생으로 보면 수학교과를 또 희망하는 기준에서 상향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군은 어쨌든 간에 확정이 뭐죠? 적정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남대 수학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정 지원이 되어서 합격 가능성을 우선 담보할 수 있는 대학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서울권의 대학으로 눈여겨본다면 세종대 수학통계학부가 이렇게 해당이 되어서 한번 제가 추천해 보고자 합니다. 수능 100%고요. 국어수학 표준점수 탐구는 100분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영률이 상당히 학생하고 가장 적합합니다. 국어는 20%부터 적게 15% 반영하고요. 수학 가용은 40%까지 반영하고 과탐은 25% 반영되어서 학생 입장에서 상당하게 점수 조합이 잘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대 수학통계학부 대학별 한산 점수 기준에서는 893.45점, 합격선 847점과 비교했을 때 6점 정도 높은 거로 보아서 원래 그 단순 표준 점수로 보면은 대체적인 지원선 정도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학생이 점수 조합이 잘 되기 때문에 실제 합격선과 비교했을 때도 점수가 6점 정도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나군에서 전남대 수학과를 써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서울권의 대학을 노려본다면 세종대 수학통계학부도 학생 점수 조합이 잘 맞기 때문에 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다군의 홍익대 수학교육과도 추천해 주셨네요, 선생님. 학생이 이제 원하는 희망 사항 중에서 다군을 한번 시원하게 상향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군에서 수학교육과로 희망 사항을 적으려고 하면 그렇다고 뭐 지방 그 또 일반 대학들 가운데 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상향으로 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권에서는 홍익대 수학교육과 가장 거기에 적합하게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반영 비율을 보면요. 국어 16.7, 수학 가영 지정이고 33.3, 영어 16.7, 과탐 33.3이어서 수학이 국어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비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조합하고 괜찮게 맞는 것 같고요. 지원 가능성적은 현재 학생보다 상당히 점수가 높은 10점 이상 높은 379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점수 차이는 10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점수 조합하다보면 이보다 좀 축소되기 때문에 그다음 한번 또 다구는 또 상당한 정도로 추가가 많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희망 사항을 약 10%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지원해 볼 수 있는 상향 지원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친구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 그 상향을 했을 때 정시에서 표점이 어느 정도 차이나야 그 상향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통상은 이제 표준 점수 제가 국수탐 이제 그저 보통 600점 기준이나 하죠. 그런 경우에는 현실적 10점 정도가 그래도 상향할 수 있는 기준일 것 같고요. 많으면 20점까지 갈 수 있는데 통상은 10점 정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통상적인 표준 점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 뭐냐면 이제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최고점으로 변환하다 보니까 1000점 만점 점수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점수에 비해서 거의 1.5배, 2배 정도의 점수 차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20점까지의 도전 가능성을 더 볼 수 있는데 통상적인 기준에서는 약 10점 정도 그 많아지는 정도를 최대치로 보고 나서 추가를 노려서 한번 쓰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 네. 올해 생각보다 수능을 너무 못 봐서 내년에 반수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내년 입시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뭐 저희가 재수를 뭐 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반수를 또 하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인데 불가피하게 재수를 한다고 보고. 불가피하게 반수도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입시사항은 올해와 수능과 대입제도는 동일합니다. 기본 동일해요. 다만 이제 주역에 약간 디테일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정시 반영 비율이 주요 대 기준에서 약 4.5% 좀 늘어났습니다. 정시 그 모집 인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내년도의 큰 차이가 뭐냐면 올해 학령 인구가 축소가 되면서 축소된 첫 해예요. 그래서 올해보다도 원래 밀리니엄 세대보다도 한 6만 명 정도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입시 경쟁이 덜 치열하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제도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뭐 올해 공부한 걸 다시 한번 공부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학령 인구 축소되기 때문에 6만 명 정도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특성이 있으니까 아마 학생 입장에서는 재수가 되든 반수가 되든 올해보다는 조금 더 양호해지는 상황일 수 있는데 네. 저는 그거는 뭐 그 다주에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올해 이번 정시 지원 기획에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일단 그래도 희망하는 대학 아니면 희망하는 대학에 좀 못 미치더라도 그게 준하는 대학을 가고 나서 반수를 고민할지 또는 뭐 또 온전한 재수를 고민할지 그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오정우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아, 저 모르는 게 많았는데 상담을 통해 그래도 좀 많이 알게 되었고 정시 혼자 쓰기 힘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지원대학의 최종 모집 인원 그리고 경쟁률까지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고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